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 2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5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우리 하나님 외에 반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신다. 그가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하여 나를 높은 곳에서도 서게 하시며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가 놋활도 당길 수 있게 되었네.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으며 주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길을 넓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쓰러뜨림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발 아래 엎드려졌습니다. 주께서 전쟁을 위해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시고 내 대적들을 내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며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되게 하였고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쏟아버렸네. 주께서 나를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나를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섬기며 외국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내 앞에 굽실거리며 복종합니다. 그들이 모두 용기를 잃고 숨어있던 곳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 되시는 분을 찬양하세.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그는 내 원수를 갚으시고 여러 민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내 대적 위에 높이 드시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구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써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이제 위협에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한 간증자의 간증을 보는 듯한 내용입니다. 이 간증을 시편, 아름다운 시로 그리고 찬양으로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밝고 그리고 상황이 좋은 그런 이제 여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이라는 작자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적인 그런 잘못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그런 고난들이 참 많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앞 선대의 그 왕이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협을 가하고 정말 생명의 그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쫓아오고 그리고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자녀들로 인한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큰 일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하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편 하반절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현재의 그 고난을 고백하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와플터치 성경의 버전은 조금 완화시킴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니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제 버전의 성경책을 보면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흑암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은 다가오는 그 느낌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폐소공포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폐소공포증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어렸을 때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 큰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큰 물통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큰 물통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물통이었냐면 거의 어린 이제 친구들 초등학생 한 저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정도 높이만큼 오는 그런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물통이 있던 곳에서 그 동네 골목 친구들이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을 놀이 삼아 거기 안에서 막 놀았어요. 막 놀다가 뭐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 물통 안에서 막 노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그 큰 물통의 뚜껑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그 안에 있던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갇혀버리게 된 거죠. 갑자기. 그런 이제 순간이 겪게 됐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조금만 숙이면 이제 물이 제 얼굴까지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똑바로 이제 점프해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았지만 그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저는 아주 캄캄한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제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좀 어둡고 캄캄하고 조금 더 빛을 볼 수 없는 그곳에 가면 잠시 잠깐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가끔 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곳에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흑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런 이제 상황, 자기 자신의 상황을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겪어왔던 그 조금 전의 그 상황들이 흑암을 지나는 자기의 상황을 표현했던 거죠. 얼마나 그 다윗의 가슴 속에는 정말 심장을 조여오는 그 답답함, 두려움, 그걸 조금은 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흑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물통 뚜껑이 그 밖에서 누군가가 덮었던 사람이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엄청난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 심정, 그때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큰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잊지 못합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치는 그 흑암의 그 순간 속에 이 다윗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과 그리고 낭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흑암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다윗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이런 누군가에게는 흑암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흑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조여오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 심정이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흑암, 고통, 고난, 절망 속에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포기할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으로 그치면 이 다윗의 경험을, 다윗의 그 찬양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혹 이런 흑암의 순간을 지나는 그런 하루라고 할지라도 이 흑암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흑암과 같은 좌절과 낭망스러운 실망스러운 하루가 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그걸 느낀다면 그런 하루의 시간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이, 아니 오늘 하루의 그 시간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누르고 그리고 흑암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속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또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하루가 정말 낭망스럽고 좌절된 그런 실망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